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어젯밤 9시쯤 LA 한인타운 3303 웨스트 올림픽 블루버드에 위치한 몰 주차장에서 한인으로 추정되는 노숙자가 차량 5대와 상점 유리창을 파손하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인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해 노숙자는 체포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되는 커피에 반드시 발암 경고를 부착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됐습니다. 법원은 커피 전문점에서 화학물질 아크릴아마이드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한인상사지사협회 키타가 트럼프 무역보호 정책에 대한 대처를 주제로 관세정책 변화와 한미 FTA 재협상에 관련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행사는 오늘 17일 옥스퍼드 팔레스 호텔에서 오후 1시 30분 시작되고 무료로 진행됩니다. 한인타운 노인 커뮤니티 센터에서 노인들을 위한 재난 대비책 특강을 개최합니다. 지진,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처 방법과 상비약 사용 등 구체적 행동 요령을 설명합니다. 특강은 오는 9일 오후 1시 30분 개최됩니다.